안녕하세요. 화천의 화전민 산초 산초박입니다. 저는 화천 화전민터 약 7,000평에서 산초나무 1,600주 정도를 재배하고 있고요. 유기농산물 인증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주 생산품은 산초기름이고요. 오늘은 그 기농같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귀농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작목 선택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판로 확보, 이 두 가지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 오늘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제 경험을 토대로 이제 팩트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나만의 특용 작물을 재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산초나무 자체가 좋은 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일단 기초로 해서 병충해도 별로 없고, 그리고 산초 열매가 가볍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재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보고 산초나무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자신이 있는 작목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초나무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무지 비싸고요. 그리고 산초 기름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작아 수요층이 좁습니다. 또한 산초나무를 재배하시는 분들의 70%가 한 4년 차에 다 포기하는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초나무를 재배할 경우에 오히려 거기에 틈새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산초나무를 선택하게 됐고요. 작목 선택하고 판로 확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신 만큼 실패가 따른다는 부분들이 전부 제가 느꼈던 경험이라서, 저는 산초나무를 심을 때 1년간 멘토 농장에서 경작을 해주면서 배워서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간 여러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초나무 재배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경남에 집중돼 있고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유기농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해서 차별화 전략으로 충분히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계산 하에서 저는 이제 산초나무를 재배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초 재배하시는 분들이 SNS를 활용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저는 상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결정한 게, 판매를 위해서는 분명히 남하고 차별화를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초생 재배를 선택했습니다. 그 초생 재배를 하시는 과수 농가들의 대부분이 풀을 억제하기 위해서 페어리비치나 아니면 클로버 이런 것들을 심어서 풀을 억제하기 위한 초생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물성 다양화로 해서 토양이 다양한 영양분으로 갈 수 있게끔 차별화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예초를 할 때도 열매 결실이 된 다음에 예초를 하고, 그리고 계절별로 그 다양한 식물들이 나오는 것을 오히려 저는 그 토양의 영양 성분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랑과 고랑의 예초를 시차를 둠으로 인해서 천적도 번식을 하고 병해충도 산초나무에 하는 것보다는 풀에서 번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초생 재배에서도 차별화를 좀 가져갔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차별화를 가져간 것은 해양 심층수 농법입니다. 산 속에서 바닷물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일반 토양에서는 미네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해양 심층수를 1년 내내 살포해 주므로 토양의 그 무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산초 열매에 보다 좋은 영양분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였고요. 그 다음으로 선택한 게 이제 부산물 발효 액비 농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산초 농장에서 나오는 부산물 하나도 바깥으로 유출시키지 않는 게 제 목표입니다. 산초 기름을 짜기 위해서 어차피 이제 기름 성분은
산초 열매 씨앗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유출이 되지만 그 기름을 짠 이런 커피 박이라든가 또는 산초 열매 껍질, 로드킬 당한 동물들 이런 것들을 전부 액비화 시켜서 토양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농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생물 농법으로 땅을 살리는 방법을 해서 남들하고 똑같은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같은 유기농이 아닌 차별화를 가져가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요. 산초 열매도 달리지 않는 숯산초나무를 산초농장에 심음으로 인해서 저희 그 계란에 보게 되면은 유정란하고 무정란하고 맛하고 색깔이 다른 거는 아마 누구나 아실 겁니다. 분명히 숯산초나무의 그 꽃하고 수정이 된 산초 열매는 영양성분이 다르리라는 판단에서 저 같은 경우는 산초농장에 숯산초나무를 심었고요. 병충해 방제도 이제 주로 할미꽃뿌리, 백봉이라고 하죠. 할미꽃뿌리나 은행나무 열매를 활용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같은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차별화를 둬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산초 기름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산초 기름은 국내에 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고의 약성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제품을 차별화시키는 방법에서 선택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로 부분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이제 팔로하고 연계가 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인의 출현을 함으로 인해서 산속하고 그리고 친환경하고 이거를 접목시킨 그런 각종 방송에 출연을 함으로 인해서 신뢰도를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방송을 활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 판매입니다. 생산 품목에 따라서 많이 차이는 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장터라든가 오일장 또는 각종 축제 그리고 유기농 박람회 등의 상품을 출품함으로 인해서 홍보를 한 편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온라인 판매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농산물,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무지하게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판매장이나 또는 뭐 가락동 도매시장을 통해서 판매를 거의 했는데 이제는 제가 제 농산물만 남들하고 차별화시키면 얼마든지 SNS를 통해서 제가격 받고 판매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거의 상품의 90%를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쪽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이 부분은 농사를 지으면서 제 상품을 팔기에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잘 사용을 안 하시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카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끼리 SNS 나누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위한 그 판매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요것만 활용해도 충분히 물건을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제 제 소신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물건은 제가 믿는 물건이어야만이 소비자도 믿어준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내 물건에 대해서 내 생산 농산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고 신뢰를 가지면 판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촌하시는 분들께 이게 짧게나마 그냥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